네, 안녕하세요. 죽은 이 박근이라는 노래인데요. 슬아수라는 가수가 불렀고 이 노래 전주를 이제 하는데 거의 펜타토닉 스케일 C코드 1형으로 하면은 가장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원래는 A 플랫 키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수기로 C코드로 악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남자 키로서는 C키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터미널에서 했던 펜타토닉 5형. 자, 5, 8, 5, 7, 5, 7, 5, 7, 5, 8, 5, 8. 이거. 이 형태를 아시면은 완벽하게 이 형태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그래서 보면은 솔 솔라 솔 미 솔라 솔 미 솔 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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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되는데 개명은 별도로 외우셔도 되지만 개명을 보고 해도 되는데 이 스케일대로 하는 것은 개명을 보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만 음을 익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내에 다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는 C, G키인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명을 외울 필요 없이 펜타토닉 스케일 1형만 알면은 이 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딱 여기 뭐 가고 있는 게 없어요. 요 내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중간에는 이제 이 C 코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 이것도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이거. 펜타토닉 3형. 3형은 이게 많이 쓰이는데. 이게 쉬우니까. 이게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미래도라 이것도 뭐 개명을 외울 필요 없이 3형태 이거다. 이걸 알면은 여기서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757585758 하나 C코드 A 마이너에서 그 다음에 미래도라 3형 이렇게 해서 요것만 숙지가 되면은 이 노래는 의외로 금방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펜타토닉 1형태 내에서 전주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펜타토닉 1형태를 한 번 더 이렇게 연습해 본다, 숙달해 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